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제12장 호텔 인적 자원 관리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인사 관리와 종사원의 인력 관리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인사 관리의 개념은 호텔 조직 및 직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여 교육시키고 배치시키며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 개발, 활용, 보상, 평가 등을 통한 승진과 퇴직가족 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텔 인사관리 중요성으로서는 근본적인 내용은 경영자에 있어 조직 구성원에게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근로 의욕을 부여해주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고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대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호텔 인사 책임자는 호텔 직원의 인적 관리 자원 관리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322쪽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림 12-1번을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 분석이란 직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인사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은 결과를 가지고 직무 특성에 대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직무기술서라고 부르고요. 직무명세서는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하여 직무 내용과 직무명세서를 사용하여 특정한 직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직무별로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기술해낸 문서를 우리는 직무명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무평가는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의해 각종 직무, 숙련, 노력, 책임의 정도,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설계는 직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호텔 기업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호텔 기업의 목적과 조직 구성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신규 인력의 채용은 매우 중요한 판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호텔의 전체 팀워크에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채용 광고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셋째는 호텔 외부에 있는 인력으로부터 채용하는 외부 충원이나 호텔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고용자들로부터 채용하는 내부 충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모집은 대부분 신규 채용에 의해 해당되고요. 외부 모집 방법은 직원을 통한 모집, 취업 알선 기간, 업체,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부 모집은 현직 종사원이 그 대상이 되며 외부 모집보다 절차가 간소하게 이루어집니다. 외부 모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무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하기도 합니다. 선방 관리 목적으로서는 우리 교과서 334쪽 그림 12-3번의 선별 절차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과 또 선발 시험, 면접, 경력 및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세 검사는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최종 선발로서 오리엔테이션, 교육, 인사고과, 징계, 호텔의 주요 징계 내용은 구두경고, 견책, 서면경고, 강등, 정직, 징계해동 등이 있습니다. 이상 호텔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